얇은 입술에 샤프한 턱선까지 모두가 주는 주진의 카네이거 33 마스크는 귀족적이고 도도한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하지만 정작 주지훈 본인은 얄쌍한 얼굴에서 나오는 차가운 이미지를 콤플렉스로 생각한다는데? 차갑고 날카로운 인상 때문에 주지훈의 미소가 때로는 자칫 비웃는 것 같은 서늘한 미소처럼 보일 때도 있어서 오해도 많이 산다고.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또 내가 걷는 게 아니야. 이런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 주지훈이 선보인 것은 바로 그 샤방샤방 미소. 하얗고 가지런한 체를 드러내면서 활하게 웃는 주진의 샤방 미소에 한겨울 꽁꽁 얼어붙었던 눈도 녹을 것 같지 않아? 사람들한테 차가운 카리스마와 따뜻함까지 겸비한 남자 주지훈. 원초 시청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한다는데. 도와주십시오. 혹시 이것은 DJ DOC가 낱말해야 되던 멘트? 도와주십시오. 예. 귀티가 잘잘 흐르는 귀족적 외모에 타고난 기록지, 잘난 남자의 트레이드마크인 까칠함. 여기에 유머 감각까지 갖춘 매력 넘치는 남자를 어느 누가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게다가 왼쪽 볼에 난 사대천까지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 이 남자 주지훈. 보면 볼수록 빠져드는 블랙홀 같은 매력들을 앞으로 드라마를 통해 더 많이 보여주길 기대하면서 연기자 주지훈 화이팅! 테이블 속에 지훈 나와 넋을 잃고 바라보니 귀티 나는 외모 좋고 오빠의 사는 몸도 좋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웃는 모습 넘어가니 완소훈남 지훈에게 누가 아니 빠질 소냐.